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총리가 답답하니까 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월 28일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린 손실보상제도와 방안과 관련해서 내놓은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상식과 합리와 이성과 그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날 손실보상제도와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확장재정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조장하자 내놓은 답이 이렇습니다. 사실 뭐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지원금이나 아니면 손실보상 뭐 이런 거가 다 표를 의식한 거죠.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될 건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뭐 둘러가지고 뭐 누구를 위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참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은 총리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그러면 국가 부채 규모를 더 늘리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뭐 확장세를 좀더 늦출 수 있다든지 가계부채하고 국가부채 사이는 뭐 상관관계란 게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정세균 총리는 그러다가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제 등을 통해 활류시켜 재정건전성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다. 가계가 건전해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 그리고 소득원이 늘어내야 되는데 소득원이 늘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죠. 정세균 총리 이야기입니다. 가계부채가 이보다 더 커지면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재정이라는 것을 나라 돈을 쓰는 방법이란 것이 그냥 대부분 돈을 뿌리는 식이죠. 표를 의식해 가지고. 그래서 국가 재정이 투입됐을 때한 단위 투입됐을 때, 때 국민 소득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나 재정 성수를 따지면 거의 모든 경우 가일보다 현저히 낮죠. 재정을 낭비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정을 낭비하는 식으로 돈을 계속 써 왔는데 지금부터 갑자기 바뀌어서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 식으로 돈을 쓸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 무슨수로 가게가 건전해질 수 있는 저는 궁금합니다 공병호 tv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기사가 연합뉴스에 났기 때문에 링크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겼네요 모두 한 40여 명 이상이 남겼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읽었던 글 순수로 해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세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한 거죠 쨍이라님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이가 없었어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국가가 부채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뭐, 논리적인 그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게 쨍이 님이 그대로, 그대로 이야기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 당신 무슨 말 떠드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정미루 님 같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하나같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런 주장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러니까 정신, 온전한 정신에서 나오기 힘든 주장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H.J. K.님 같은 경우는 정책을 바꾸면 국가 채무도 줄어들 텐데,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거나, 뭐, 4대강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돈을 쓰지 않고 정책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투자라든지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찾고, 이제 그거를 더할 여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거죠.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라는 것이 돈을 먼저 쓸 거냐, 돈 쓰는 국민만 하면은 그건 하수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SY님 같은 경우는 이자 내서 집을 샀더니 주택 임대세 내라고 하고, 임대세 받아서 이자를 내는데 그럼 국민들은 더 어떻게,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제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라 일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레리안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순명진리에만 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 의무와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공공으로 책임지자는 건가요?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말장난이네요. 이것저것 공공재산으로 아무데나 세금맹목 붙여서 권력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통제하는 속셈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제하는 속임새에서 모두 얼른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순명 진리에만 이분 말씀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가계부채란 것은 개인적 책임의 영역이죠. 국가부채란 것은 이른바 공공의 책임인 겁니다. 개인이 짊어진 빚을 국가가 어떻게 갚아줄 수 있냐야. 갚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 개인적 책임의 영역하고 공공의 영역을 완전히 구분할 수있다니 그걸 다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와이스님 같은 경우는 만약 팩트하면 사실이면 정말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분이 안 됐는데 갑자기 대권의 눈이으로 변해버렸네요. 포퓰리즘으로뭘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나라를 부도낼 작지인가 봅니다. 변영아님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4년 동안 국가 부채가 300조가 늘었는데 채무자는 대학생들과 그 아래 세대가 되겠죠.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에 대한 게 이렇게 막 400조, 문재인 정부가 있는 동안 400조 이상이 되겠죠. 400조 빚을 그냥 떠넘기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주원님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카드 빚을 쓰다가 돈을 더 쓰기 위해 카드 한도를 늘리는 꼴이네요. 그러다 보면 카드 대란이 나는 거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언젠가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사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가부채를 내서 가계부채를 갚아주기라도 할 건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머리가 나쁜지 모르지만 국가 부채를 내려서 가계 부채를 어떻게 갚아 줄 겁니까? 그냥 그냥 그 언발에 그냥 오줌누기와 똑같은 거죠. 300만 원, 400만 원 줘가지고 물론 아쉬운 사람한테는 도움 되겠지만 그게 그래서 다 합치게 되면 수십조, 수백조가 되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국가가 빚을 갚아 줄수 있다. 이렇게 허황된 주장을 펴는데 상식적으로 a 씨가 1억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빚을 내서 갚아 준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국가가 빚을 내서 누군가의 부담을 치우는 것과 꼭 같은 이야기죠. 결국 개인적 책임이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게 되면 그 사회는 내려앉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식에 가르쳐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사회가 건실하게 가려면 개인적 책임 영역하고 사회적 책임 영역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사회적 책임으로 계속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결과는 뭐 정해진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사유의 결과물이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간단한 그 말이지만 이걸 통해 검시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 빚을 나라가 어떻게 갚아주겠습니까? <laughs>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빚을 열리자는 이야기죠. 대학생 이하에게 300조 400조를 떠넘긴 그게 어른들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1월 29일 날 방송됐던 나날이 컴컴해지다를 보시고 HJJ님이 남겼습니다. 간섭에서 규제로. 규제에서 통제로 통제에서 강제와 해일하로 공산주의와 좌파의 핵심 사항입니다. 진실과 자유가 지켜지도록 싸우지 않으면 반간자 이방인이 되어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할 몫이 될 것입니다. 박사님 강의는 언제나 저에게는 명견 만리가 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경험으로 체험하는 것이 더 강하게 오랫동안 남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것을 늘 두려워합니다. 자유를 잃어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늘 두려워합니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간에 풍요로운 시기가 오래 지속되면 정말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얘기입니다. 따뜻하게 샤워할 수 있는 것,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연하게 얘기죠. 따뜻하게 개울을 날수 있는 것, 그것도 당연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풍요로움이 지속이 되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계속 확인하고 반복하고. 각인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삶에서나 사회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되돌려 받아야 될 목, 되돌려 받아야 될 비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hjj님은 현재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면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